오늘 아침에는 이 봄동 자색고구마 두부전을 만들었어요. 소금을 살살 두부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소스 소금을 살살 뿌린 다음에 계란 그 밀가루에 입혀서 그다음 계란물 적시고 팬을 달군 다음에 이렇게 전을 붙여놨어요. 그 위에다가 이렇게 봄동하고 자색고구마 하나씩 얹어서 붙였는데, 이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서 건강에 아주 좋죠. 그리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예요. 그리고 이제 계란도 단백질을 하고 철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인데다가 또 봄동에도 영양이 철분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 자색고구마도 마찬가지예요. 철분, 칼슘이 있고 다이어트 식품 좋고 이게 당뇨에도 좋은 생으로 먹었을 때더 좋죠. 그래서 옆에 곁들여서 봄동이나 이 야채는 생으로 먹었을 때더 좋아요. 그리고 이렇게 두부만 했을 때는 비타민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봄동하고 자색고구마를 같이 곁들여서 부침으로 인해서 그거 한 조각 먹어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섭취할 수가 있죠. 이 칼슘은 지금 노인들이나 성장기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해요. 치아라든지 뼈 건강에 굉장히 좋고 퇴행성 관절염에도 좋아요. 그래서 이 칼슘을 잘 섭취하고 또이 녹색채에서도 생각보다도 식물성이나 철분이나 칼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깻잎이나 이런 봄동이나 이런 것들에가 채소에가 들어있는 그 식물성 칼슘 철분이 더 우리의 인체에 칼슘제를 약으로 먹는 것보다 더 건강에는 좋죠.